이번 시간에는 소학집주 288페이지에 보면 우는 광익교라 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289 상대방 집회 반명은 하고 나는 부분이 여기까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288페이지 펼쳐봐 주시고 중간에 보면 우는 광익교라 이렇게 되어있어요. 우는 위에서 아래로 썼어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 쓰면 또 위에서 아래 쓰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썼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그 옛날 글 쓴 거 오른쪽에 있는 거. 이때 광은 넓히다. 입교를 넓혔다. 오른쪽은 이 무슨 말이겠지? 우리 집 위에 글이 쭉 있었죠. 그래서 그 오른쪽에 있는 글의 내용, 의역을 하자는 그런 거지.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요새 현재시라고 이상은 이러지. 이상의 내용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현재시로 이제 해석하면 이상은 이렇게 하면 좋겠지. 이상은 입교를 넓혔다. 이것도 보면 입교를 이게 광한 것을 우리 명사형으로 해서 넓힌 것, 넓힌 것이다 했어. 입교를 넓힌 것이다. 입교란 게 뭐냐? 여기 이제 43페이지 입교 이제 43페이지에 보면은 입교를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서 입교에서 이번 건 입이라는 것은 세우다라는 것이다. 세우다라는 것. 그 다음에 교하는 게 있죠. 교. 교. 고석. 성인. 교인지법.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또 교, 자, 이때 자는 주격 후치사예요. 뭐뭐는 뭐뭐라는 것은 교는 이렇게 교는 고습하는 거죠. 옛날이죠. 옛날 이건 성인. 이거는 교인 사람을 가르치대. 사람을 가르치는 법. 방법이다. 야는 소수의 것이다. 자, 입교라면 세운다. 교라는 것은 옛날에 성인들이 사람을 가르치는 또 가르친 엄한 가르친 방법이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옛날에 성인들이 사람을 가르치는 방법을 세운 것 이것이 입교죠. 이 그런 내용이 담겨 있죠, 그죠? 이것을 넓힐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이제 보면은 큰 글씨로 되어 있는 것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5번 큰 글씨로 읽어보면은 사마옹공왈 범 제 비유는 사 무대소희 무 덕전행하고 필자품의 가상입니다. 이래놨어요. 사마온공 왈 사마
공공이 말하였다. 사망고 이제 밑에 나옵니다. 이 사망은 성의 성씨의 성씨. 성씨에 대해서 사망공, 사망공이 말했다. 뭐라 말했냐면은 범 제 쓰겠습니다. 무, 그다음에 전 무덕, 전행, 그다음에 필자, 그다음에 품자를 찍죠. 가장 위치나 지가 낮다. 그다음에 유는 어리다. 이렇게 모든 이렇게 앞에서 모두 다는 이게 관형어예요. 관형 사예요. 관형사가 보면은 이게 뭐예요? 체어리죠, 명사죠. 그럼 이것도 명사의 형으로 해줘야 돼요. 그렇죠? 지가 이때는 낮은 사람 하셔도 좋겠죠. 사람. 그다음에 이거는 어린 사람. 이게 뭐예요? 결국 어린이죠, 어린이. 모든 낮은 사람과 지가 낮은 사람과 엔더, 그렇죠? 영. 그다음에 어린 아이는 이게 주어져요. 주어가 되니까 그죠? 명사형을 해야 되고 또 앞에서 꾸미는 꾸며 아마 채우니까 명사형을 해줘야 되겠죠? 해서 관측에 자 요거는 이리고 무한 그래서 뒤에 것을 막론하고 일이 크거나 작 그나를 막론하고 일의 대 일이 큰 크든지 작은 짓을 막론하고 이거는 뭐뭐 하지 말라 또는 뭐뭐 해서는 안 된다 금지 조동사죠 오 이때 때는 갖다 보다도 차지하다 요건 이제 전행 이 저는 우리가 보면은 오로지 또 혼자서 오로지 전이죠 혼자서 요건 행하다 그 혼자서 행하는 거 여기 전행이에요 혼자서 행하는 거 혼자서 결단하여 행하는 거 전행을 차지하다 이런 거냐 그냥 전행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전행을 차지한, 전행을 얻다, 손에 넣다, 전행을 해서는 안 된다, 안 되고 이 접속사 그죠? 안 되고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요거는 자 하는 거는 상의하다,
우리 상의한다 그러죠. 상 의의하다. 상의하다 할 때도 이 상자를 썼기도 해요. 우리 상사할 때 상의자, 이게 상의할 상자예요. 이 상자를 요거 이제 품하고 있습니다. 품. 이건 어떻게? 아래다. 아래다. 뭐에게 전치사제어는 가장의 집안을 다스리는 주된 사람, 가장이죠. 가장에게 아랜다. 부물배 반드시 상의하여 상의하고 이 또 생략되죠. 상의하고 가장에게 알려야 아뢰어야 한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사망공이 말하였다. 물어. 물어. 모든 지위가 낮은 사람과 위치나 지위가 낮은 사람과 어린이는 일이 무대소 크거나 작거나를 방문하고 크고 작음을 방문하고 전행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상의하고 상의하여 가장에게 알려야 한다. 가장에게 상의하고 가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집설 보면 진시와 진시가 말하였다. 사마온공 이 공은 사마온공이라는 공하는 건 사마온공을 얘기하는 사마온공에서 공은 성시가 사마다. 성시가 사마래. 사마 복성이죠. 그 다음에 이름은 광이다. 그다음 자는 군실이다. 군실. 그 다음에 협주 하현인. 채는 이렇게 쓰죠. 요거는 이제 좁을 협자도 되고 골 이름을 얘기할 때 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합주 주가 현보다 크죠, 그죠? 합주 하연 사람이다. 우리도 지금 이걸 갖다가는 경상남도 합천 합천할 때 요걸 쓰죠. 요것도 간채는 이렇습니다. 간채는 이렇습니다. 경상남도 합천을 합천하고 있죠. 합천의 인사, 협천의 인사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보면은 정, 그 다음에 옴, 국공하고 전. 온국공 정 온국공 정은 명사로서 죽은 후에 베스라치가 죽은 후에 조정해서 내림벼슬을 정이라고 얘기하죠. 그 이게 동사가 되면은 뭐에 추정되다.
휴정, 휴정, 간체 이렇게 되겠죠. 휴정대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나라의 공로가 있는 벼슬 아치가 죽은 뒤에 훈계가 높아지는 것. 나라의 공로가 있는 벼슬 아치가 죽은 뒤에 훈계가 높아지는 것. 이걸 추정된다. 훈계를 높여주면 추정하다가 되죠. 그래서 원국공의 추정이 되었다. 원국공의 추정이 되었다. 그래서 요 보면 원공 있죠. 원공. 여기서 나왔죠. 여기서. 그 다음에 이 사망공의 시호는 시호시자죠. 시호시자. 시호. 시호는 문장이다. 위에 보면은 상의하여 가상에게 반드시 아뢰어야 한다. 이 말이 있었죠? 그거만 자가 있었어요. 이상자도 쓴다 했죠. 상, 거의 이게 뭐 일어났어요. 이렇게 하다 뭐 일어났는데, 모두 맹도 상의하다는 뜻이 상의하는 뭐를 모이다. 야는 서술형 종결사지요. 모이다 하는 걸 나타내는 판단결정 단정을 잘 봅시다. 16번 큰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288페이지 하단입니다. 자, 큰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읽어봐 드리면은 범, 자, 수, 부모, 지명에 필, 적, 기, 이, 폐지하여 시, 성, 이, 속행지하고 사필적 반명은이니라 이러면서요. 범, 자, 수, 그 다음에 부모 지명, 필, 적. 시, 성, 그다음에 속행지, 그다음에 사, 필. 간체는 이렇게 쓰지. 남쪽 반명, 반명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범, 자, 수, 부모, 지명, 물어.
대체로 생각해 보건대 하는 것이 모르듯이. 이건 자식. 맞다. 부모의 명을 받았다. 부모의 명을 받았다. 뒤에 보면 반드시 뭐 해야 한다. 이거는 즉 문서적 자인데 이때는 장부의 장부. 장을 이렇게도 써요. 그거는 적다, 기록하다. 장부에, 장부에 뭐뭐에 생략됐어요. 장부에 적어 뭐뭐해서 폐, 폐. 허리에 차다. 가슴에 달다. 우리 폐도 우리 상관 폐도를 그리고 명찰을 하는 뭐 거지 명패라 그러죠. 명패 그죠. 가슴에 그때는 허리에 차다듯이 그거. 자, 여기까지만 보겠어요. 물어 자식이 부모의 명을 받으면 이 뜻이겠죠. 그렇죠? 받으면 적하는 거 이게 생략돼 있겠죠. 뭐 받으면 또는 뭐 했을 때는 부모의 명을 받았을 때는 받으면 반드시 장부에 적어서 적고 그것을 허리에 차야 한다. 가슴에 다른 이상은 허리에 차야 한다. 허리에 차야 하며 이가 생략되죠. 시는 때때로 부사죠. 성 살피다. 뭐뭐하여 살펴서 때때로 살펴서 속 부사로 써있죠. 빨리 그것을 지는 그것 행한다. 빨리 그것을 행한다. 자, 그 다음에 필하는 것은 마치다, 끝내다. 오늘 일을 마치다. 일을 한 목적과 도치가 됐어요. 그렇죠? 도치가 됐어요. 일을 마쳤으면 또는 마쳤을 때는 적하면 뭐뭐 하면 뭐뭐 했을 때는 반명한다. 반명한다. 반명은 되돌리다 돌려보내다. 되돌리다 돌려보내다 뜻이에요. 명령 부모의 명을 되돌리다 돌려보내. 이거는 이 반자는 그냥 이 반자를 쓰게 돼. 이때 반도 맹 되돌리다 돌려보내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런 말 봤어요. 어디 출장 같은 거 갔다거나 복명한다 그러죠. 복명한다. 복. 이 일을 처리한 사람이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복명이죠. 복은 간절히 이렇게 쓰고 복명. 복명돼야 한다. 어는 마지막에 있으니까 종결사고 판단 결정 단정 어기를 위해서 쓴 거죠. 언 대신 물론 야나 또 야나 이럴 수 있을 수도 있지.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물어 자식이 부모의 명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장부에 적어 장부에 적어서 그것을 허리에 차고 때때로 살펴서 그것을 빨리 이행해야 하며 일을 마쳤을 때면 때에는 일을 마쳤을 때는 공명해야 한다. 그 결과를 공명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이 출처가 보면은 온공 가이 사마온공 사마온공 집안의 거의
간티로스. 이때 이거는 예절이란 뜻이에요. 예절. 예절로 찾는 거죠. 온공가야, 온공 삼화 온공지반의 예절 이런 뜻이에요. 289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정주 보면은 나왔어요. 저것 부야라 했었죠. 서술형 조별사죠. 반당이죠. 단적. 적이라는 것은 부다. 이 부라는 것이 뭐죠? 장부. 장부고 한자절식에 이렇게 자 이거 쓰죠. 그리고 간체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고 이런 요장자도 쓰죠. 맨 장부 장자인데 여기 폐가 붙은 이 장자도 쓰면 되겠죠. 이거 간체를 쓰면은 적이란 것은 장부이다. 문서란 뜻도 있지만 장부적자도 됩니다. 장부다. 그 다음에 폐. 폐가 있었죠. 폐. 폐하고 있지. 폐는 위. 그 다음에 복거신. 폐는 위, 뒤의 것을 이룬다, 말한다, 이 복은 이 폐 자체, 폐가 뭐가 있죠? 허리에 차다, 허리에 차는 것도 폐, 가슴에 다는 것도 폐. 복은 허리에 차다. 동사가 되어 허리에 차다. 옷복이죠, 그죠? 허리에 차다. 옷을 입다란 뜻도 있어요. 이건 뭐에? 몸이죠. 어느 자체 사이 몸에 찬다. 차는 것을 이룬다. 그러니까 차는 것을 이룬다. 몸한 것을 이룬다. 끝자를 붙이면 좋겠죠? 그렇죠? 찬 것을 이룬다. 허리에 차는 것을 이룬다. 허리에 차는 것을 말한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성 나와 있어요. 성. 성은 찰. 야. 그 다음에 시. 야. 성은. 찰야, 시야, 성이란 것은 찰, 살피다, 살핌, 살피는 것이고, 살피는 것이며, 또 시, 그런 것이다. 야는 다 서술에 들어 있죠. 성이 우리 생하고 읽을 때가 있죠. 그죠? 줄다, 덜다, 생략하다. 그래서 우리 생략할 적에는 생략하고 읽어야 되죠. 그렇죠? 생략, 생으로 읽어야 되죠. 그렇죠? 우리 이제 성찰한다 할지는 또 성찰, 이 말 쓰잖아요. 그때 성으로 읽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에 보면 반명. 이게 보면 반명이 나왔어요. 그렇죠? 반명. 반명 뭐냐 하면 일을 끝냈으면 반드시 복명해야 되잖아요. 반명. 이걸 그냥 반, 이반 뜻입니다. 반면 이반, 이반 다 마찬가지고 이때는 돌려보내다 되돌리다 그런 뜻의 말이에요. 돌려보내 되돌리다 명령을 되돌린다. 이건 뭐냐면 꽃보다는 아니 공명이다.
법명 부명하면 안 돼. 다시 죽자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때 법도 돌려보내라 되돌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명령을 되돌리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명하면 이의를 처리한 사람의 그 결과를 보고하는 걸 복명이라고 해서, 그래서 반맹이라는 것은 복명. 복명 뜻을 알지 이제 복명이다. 나는 소수령 기록에서 붙어지는 거죠. 판단 결정 관대걸 여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286 집회 반면까지 공부해 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